예전에 보통 다리는 게 줄기만 다려갖고 이렇게 그 먹고 이제 판매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뿌리를 이렇게 다려서 같이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그 쇠솔로 씻어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그 다리면 피를 맑게 하고 또 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좋은 강장 강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뿌리채 다려서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좋기 때문에 2년 3년째 되는 거를 보통 이렇게 뽑아서 항상 이것을 그 다려서 가족과 또 친척들 아는 사람 이런 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려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천연수를 재배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피자를 만들 때도 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쫀득하고 맛이 담백한 맛이 나고요. 또 열매를 위에 얹어서 온 가족이 먹게 되면 모든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주 해먹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 간식으로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마카롱도 만들어 보는데 이 달지 않고 담백해서 좋다고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